3번 구속당했지만 3번 무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고? 헐. 이번 총선 후 경선 부정 의혹으로 4번째 구속당했지만 쪼종. 또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우와. 오뚜기 정치 인생을 살아온 불굴의 사나이 박주선 국회의원. 그는 누구인가? 호남의 구민주계를 대표하는 검사 출신으로 당선 국회의원이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이 양반은 2000년 전남 보성에서 옥중에 당선되기도 했다. 멋져! 구속되기 전에 당에 해를 끼칠까봐 탈당까지 한 의리의 사나이다. 그런데 뚜둥! 민주당으로 복당할지 궁금해.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되는 친화적인 이 남자. 살이 쪽 빠져서 돌아온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어우, 진짜 그 살이 쭉 빠졌습니다. 네,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옥에 한 번 간 사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절대 못 간 적이다. 근데 그 구치소에 네 번씩이나 형무소에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만 해도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글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제 운명이려니 하면서 또 천명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고 차분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죄로 나오실 분을 왜 이렇게 억지로 구속, 억지로라는 표현, 어차피 결과가 무죄였으니까 세 번은. 지금은 이제 아직 대법원까지 좀 결과 남아있죠. 1심 예, 무죄고요. 예, 예. 그 앞에 세 번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억지로 구속됐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의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구속이 무리였다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대로 저는, 그렇죠. 예. 저는 구속이 될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 또 불구속 수사,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제가 이제 세 번 무죄를 받고 이번까지 네 번 무죄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일반 민초들은 얼마나 또 겪었느냐. 네. 그래서 저를 계기로 해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말로 신문고 공화국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 중에 가장 억울한 건 어떤 겁니까? 다 억울하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구속이 된 또 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힌 경선 부정, 모바일 부정과 관련된 사건인데 네. 저는 진정으로 하늘 우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억울하고 또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에서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체포동의를 가결을 시키고 또 법원에서는 국회에서 가결했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하고 또 그래서 또 무죄 석방이 되고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희 인생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화상이고 현실이고 네. 제가 또 산 증인이고 피해자다. 그래서 법치주의 실종을 저는 규탄하고 또 온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치질서 구축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셔서 이거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검찰총장감이라고 하셨고 대통령 법무비서관 하셨고 형무소 네 번간 사법고시 수석은 아직까지 없죠. 당시 제가 사업심 합격하고 군 법무관 마치고 법원과 검찰에서 서로 저를 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 법무부 검찰 총장을 하셨던 우리 정구영 총장이 계십니다. 그때 인사담당 부장검사를 하시는데 농담으로 박주선 우리 검찰로 오면 평생 구속당할 일이 없어. 검찰로 와. 그래서 검찰로 갔습니다만, 뭐, 제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는데. 정구원 검찰총장이요? 예, 정구영 검찰총장이라고 정구영? 아주 존경받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검찰에 오면 너는 평생 구속당할 일 없어 그랬는데.
구속을 4번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된지. 검찰 출신들 국회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환해도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했던 사람으로서 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하고 당당하니 조사에 임하고 또 제 주장을 소신껏 하고 판단을 받고 하는 것이 법 지지를 외치는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기막힌 인생을 보면서 오뚜기 인생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조금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은 지울 수 없다는 사필 규정의 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실종 매장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증인이고 피해자로서 이 법치주의를 바로잡아서 정의가 흐르는 정의 입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레를 끌겠습니다. 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레를 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전에 윤창중 컬럼대상 대표가 박주선 의원을 김대중 대통령을 이을 유일한 의원이다. 현직.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 일명 상통하는 겁니까? 일맥상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바로 아, 너무 과분한 칭송을 주셨네요. 이분이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예. 대한민국이 아주 쓴소리에 아주 대가십니다. 예. 근데 그래. 이분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는 억울함이 막아지고 해소가 되는 신문고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그리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좀 해보겠다 하는 것이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좌우명이 됐고 저를 위로하는 글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정의실현 국가, 법치가 제대로 사는 국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막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나를 버린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강옥 고문이 갔던 안철수 캠프로 가서 안철수 캠프 후보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번 나설 것인지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기 캐돌한마까지 오셨는데. 저를... 기대하고 또 저에게 많은 죄송합니다. 네. 애정을 주시는 분들이 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저에게 충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세우고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통합을 넘어서 융합을 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 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연결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지만 일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는 그런...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는. 자, 아까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한강옥 고문이 안철수 캠프로 간 게 아니라 새누리당으로 갔죠. 박근혜 후보. 예, 예.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왕 나온 김에 한강옥 고문 새누리당 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강옥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 인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자세로 대한민국의 지역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는 마지막의 열정과 책임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느냐 저는 참 개척자의 정신으로서 그 역할을 자임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네, 예.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정두원 의원도 같이 했는데 그분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나와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은 구출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우리 박주선 의원 살려야 된다라고 한 의원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있었는데 물론
뭐 제가 뭐 구속된다 해서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살린다 안 살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저를 잘 알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부결 반대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여론이 두렵고 무서워서 소신과 용기를 낼 수 없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 그 자아상과 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굉장히 씁쓸하고 좀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체포는 다 가결되고 정도로 의원은 가결이 안 부결되고 했을 때 진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뭐 정당이 없는 무소속의 서름도 느꼈지만 이렇게 무책임하니 이렇게 용기 없는 여론의 노예 역할을 하는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탄식과 한숨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와 실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집단이겠느냐 하는 점에 저는 회의를 느끼고 이게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함께 제가 느꼈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되기 될 수 있었지만 부담을 줄까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우리나라에서. 네, 네, 네. 그런 호남 땅에서 민주당의 이름을 버리시고 스스로 탈당을 하셔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무죄 받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 그 문 앞 구치소에 좀 나와서 리무진 타고 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셨고요. 아, 리무진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부부하고. 예. 그런 분도 계셨고. 의원들 몇 명 나오셨습니까?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네. 뭐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세 분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있고 네. 사실은 이번 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위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반면 교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복당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확실히 대답하셔도 되죠. 네, 아닌가?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사명과 책임을 다 완수하는 길인지 또 어느 시점을 택하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하셨죠? 예, 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많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좀 빠른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많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복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가 이 기침이 잘 안 났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 상황, 3자 구도. 자, 좀 이 상황을 좀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그 후보 간의 우열이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것도 없게 보여지고. 네. 어느 후보에게는 아예 눈을 돌리고 싶고, 어느 후보에게는 찍고 싶지 않고, 어느 후보를 찍자니 아무래도 석연치 않고 좀 의문이 제기되고,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인 관심과 주목이 집중이 되면 아마 후보군에 대한 조명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NLL 지금 녹취록, 뭐 녹취록은 아니고 이제 대화록인데 네. 이 대화록 발언에 대해서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또 깜빡 까먹어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양보 발언 있잖아요. NLL. 정확히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정문원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설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계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국민과의 합의도 없고 특히나 네. 영토를 포기 내지는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럼 뭐 NLL의 설정과 그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렇게 함부로 결단을 하고 또 언급을 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고 네.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진상을 좀 규명해가지고 과잉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진실이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에도 근무하셨죠? 저는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려고 하면 더더욱 의혹은 커지고 또 상대방의 공격은 더 강해질 것이고 이랬을 때 대한민국 안보를 놓고 국민이 편을 가르고 네.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장기간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게 계속되면은 국민이 분열되고 그죠? 진실 여부를 빨리 좀 해서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은 앞으로 정상회담 간의 긴밀한 대화록 같은 게 그게 이제 앞으로 공개되는 게 버릇인 게 습관이 선례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대통령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융통성에 대해서 여야 또는 후보군들이 양해를 하고 동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한치 동의로 양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양보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당 정치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당에는 민주도 없고 법치도 없습니다. 국화방에 국화 안 들었단 말이 있습니다만 몇몇 사람의 이 패거리 정치 네. 또는 특정한 계파를 통한 세력의 정치를 하고 국민의 여망과 또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몰두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당의 활발한 장래에 대한 방향과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겠다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함께 논의의 장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소속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약해서요. 무소속 대통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저는 뭐 특정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뭐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무소속 후보죠. 네. 정당에 대한 불신이 늪이 이렇게 깊고 정당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그런 각오로 또 정당을 혁신하고 계획을 한다는 신념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꼭 기존 정당 후보가 아니어도 국민의 뜻만 모아지면은 무소속 대통령도 출마하고 또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무소속 대통령이 나와도 이 나라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는 않는다.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요. 또 무소속 대통령이 임기 동안 계속 무소속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네. 또 새로운 구도의 또 새로운 방향의 정당을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변론을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민주당 그 텃밭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요. 더 인기가 높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예. 호남에 어떻게 보면은 맹주랄까? 호남에 의원이신데 지금 사실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인 호남 특히나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루겠던 역동성 있는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허탈감과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또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골고루 후보군들이 출연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호남 지역 출신으로서 호남민들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깨뜨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도와 도전 속에서 또 성취가 있다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 균형 있는 지역발전도 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은 국민들하고 좀 호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좀 선거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 네. 앞으로 대선의 방향과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구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무소속 대통령이 나와도 절대 안보에 이상이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람은 네. 문제고 네. 역량과 경륜과 철학과 가치의 문제지 네. 당 소속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네. 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캐도남마에서 하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시면 예, 저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결정 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네. 대한민국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정의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이렇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법치민주주의가 꽃을 활짝 피어야 할 텐데 그 가능성도 상당히 희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해서 융합을 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작은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 법치 국가를 세우고 자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국가,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국가, 패거리 정치가 없어지는 그런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작은 역할 어디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힘든 출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오늘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우리 박주선 의원의 비유되는 그런 분을 제가 마무리 주인공으로 뽑았습니다. 홍수환 권투 선수. 엄마 챔피언 먹어서 하는 네. 홍수환 선수. 4대 홍수환 선수가 네 번 다운당하고 다섯 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 시켰을 때 그 KO 시킨 사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KO 시켰을 때 마우스피스가 터져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한 방이 있다. 각인 일방. 모든 사람은 한 방이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마치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 옹선 의원하고 좀 닮았지 않습니까? 사전 오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오전 늦게 하면 안 돼. 대통령 나오시죠, 뭐. 네? 어떻게 하세요? 무소속 출마 우리 박정민 부장께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제가 만들면 나가시겠습니다. 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책임은 획득하지 않겠습니다.